안녕하세요, 한조바디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사실 이번 일주일은 구독자 바디짐으로 이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도전하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단계별 홈트레이닝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만 국한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홈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홈트레이닝 동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기초 동작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냐, 이제 기본적으로 한 동작당 1분 30초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따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저희가 표를 올려서 이렇게 딱 띄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4가지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시고 유튜브 한조바디 채널 이 영상의 밑에다가 댓글로 몇 개 했는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트레이닝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마 서로 윈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예전에도 같이 영상을 찍었던 임쌤이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번에 실시간 방송도 도와주고 저랑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제 고등학교 시절 말고요, 이 친구의 고등학교 시절이죠. 해서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버피 테스트를 들어갈 거고요. 이 버피 테스트 같은 경우도 뭐 응용하는 동작이 아니라 가장 베이직한 버피 테스트 동작을 1분 30초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엎드려서 무릎을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 코어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1분 30초 동안 몇 개를 하는지 세 보셔야 돼요. 단 중요한 거는 이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경우는 한 발당 하나가 아니라 한 발, 두 발당, 두 발당 하나. 세 번째로는 점핑 스쿼트. 점핑 스쿼트, 층간소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점핑 스쿼트를 살포시 점프를 하시면서 1분 30초 동안 얼마만큼 많이 하시는지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꿀렁꿀렁 푸시업, 에어 푸시업 또는 이지 푸시업 동작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푸시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동작으로 1분 30초, 그래서 총 4가지 동작을 6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버피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힘내. 야호. 파이팅. 여러분들 힘내세요. 할 수가 있어요. 살 빼자. 곧 여름.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이거 진짜 힘들어. 감독님이 1분 30초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지금 끊어질 것 같아. 두 번째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를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한번 쉬고 갈게요. 엉덩이 들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버피 테스트 하고 하면 허벅지가 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핑 스쿼트, 그냥 발만 땅에 떨어지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간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좋아. 일곱, 여덟, 아홉,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어나보자.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안 들었어요? 10초. 17초 남았습니다. 17초, 15초, 15초. 아니 안 돼. 하나, 컴온, 네, 다섯, 여섯, 다섯, 그래, 컴온. 자, 그 다음 동작 마지막 동작으로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체력 측정이니까요. 에어 푸시업 동작, 이지 푸시업 동작인데 꿀렁꿀렁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갈 때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올라갈 때는 그거의 역순 반복을 하면서 1분 30초 동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여러분, 숙제 잘 보셨나요? 자, 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력 측정을 통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 기준이지 한번 이 타임 어택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냥 경쟁 이거를 좀 발동시켜요. 그래서 제 체력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하필이면 가슴 운동을 하고 어제는 하체 운동을 했어요. 어제 하체, 네. 오늘 가슴? 네. 오늘 가슴. 감독님이 참 이상하게도 1분 30초를 기준을 잡았는데 어쨌든 초급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1분 30초 동안 쉬엄쉬엄 하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고 내 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력 테스트를 해보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초급자 편, 중급자 편, 상급자 편이 나올 텐데 심야 힘들어요. 히든 나오면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런 편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좋은 자기 몸에 맞는 체력에 맞는 트레이닝을 선택하셔서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한조바디 지금의 트레이너 한조 임쌤이었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안녕.